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다들. 카메라를 좀 켤게요.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제가 작년에는 생일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일이야. 지금 생일이야. 너무 설레는데? 뭐 이렇게 축하받아 미역국이나. 지효야, 너한달뒤 생일이잖아. 뭐 해줄까? 너 해주는 거 봐서 해줄게. 알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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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네요. 막 노래 부르신 거를 막 외국 분이 노래 부른 거를 막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다, 수연아. 제가 21살로 가야 될까요? 22살로 가야 될까요? 생일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오늘 스토리에 올려주신 거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 초콜릿 보내주신 것도 봤어요. 유미님. 초콜릿 잘 먹을게요. 초코바? 초코바 잘 먹을게요. 그리고 또 케이크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케이크도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 잘 먹을게요.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네, 생일 시작이 좋네요. 고데기? 고데기 잘 쓸게, 민승아. 아주 혼났어, 자본에. 잘 쓸게. 떡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생일 축하 인사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 민승이라고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해줬어요. 지호 형 안녕. 지금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생일 시작이. 좀 이따 멤버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멤버들이랑 신나게 놀아 볼 생각입니다. 동훈이 형집 가기로 했어요. 동훈이 형집 가서 놀기로 했어요. 세인이 들었네. 맛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만나 그랬어요. 황지호 씨도 옵니다. 황지호 씨도 오고. 동훈이 신나 김민기. 맞아요, 저좀 신났네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아니 왜 외국인인 척해. 너무 뿌듯하네요. 지금 생일 축하받으니까. 막 12시 땡지?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립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물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낀 소리 나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들려? 이제 들려? 다행이다. 아, 뭐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멤버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자, 내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 나 혼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이 안 할래? 심심한 사람 같이 하자. 오늘 라방하는데 에어팟을 끼는 거야. 그냥 에어팟 껴야 좀잘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나잘 몰라. 왜 뭐라 해, 형? 나 오늘 생일인데 왜 뭐라 해? 까만 면봉 같다뇨. 오늘 생일인데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좀 오늘만큼. 되게 모자 쓰신 거잘 어울리시네요. 그런가요? 제 비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니 뭐 사지? 고민 중이에요. 오늘 너무 좋네요. 작년에 아무것도 못해서 생일날, 오늘은 좀 신나게 놀아볼까 해요. 동훈이 형집 가서 놀기로 했어요. 동훈이 형집 가서 좀 신나게 놀기로 했습니다. 미역국 드셔야 돼요. 제가 미역국을 안 좋아해가지고 미역국은 안 먹을 것 같아요. 태경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주 마실 것 같아요. 뭐 영진영이 무슨 양말을 넣는다 그러던데요? 영진영이 양말을 넣을 거라고. 양말이랑 또 뭐더라? 짬뽕 국물인가? 그걸 넣어서 막 주겠다고. 그렇게 벌주를. 그럴 것 같아요. 누구랑 노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논다고요. 당신이랑. 당신 황지호 씨. 당신이랑 논다고요. 알면서 당신이랑 논다고요. 황지호 옥슬립 씨랑 놀아요. 진짜 12시에 딱 보내고 11시부터 편지 썼어요. 그다 읽었어요. 저그 되게 장문의 편지 그거 다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감동 받았어요. 또 케이크도 보내주셨잖아요. 케이크도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 선물은 처음이에요. 오늘 지금 12시 치고 첫 번째 케이크 선물은 여기 누구지? 이분이 해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너왜 외국인인 척 하냐고, 전민수. 너무 작은 선물이라 죄송해요. 아니요. 초코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 얼굴에 케이크 던져야지. 형은 뭐, 그 생일빵부터 생각하는 거지? 설마. 그럴 수 있지. 오늘 에이투비랑 또 라방 켜주세요. 저희끼리 너무 신나서 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리액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막 해드려야 되나? 생일 역시 생일빵이죠. 아니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벌주를 마실 것 같아요.
생일주? 생일주를 가실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에이투비 멤버 만나시면 라방 켜주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킬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들 정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엉덩이라도 흔들자. 아, 안 돼. 엉덩이는 물이야. 먹고 죽으면 안 돼요. 아, 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만큼 먹일지. 다들 많이 먹인다고 하는데. 가뜩 술찐데 큰일 났다, 민기. 제가 몇병 마시냐면, 한 일곱 정도? 생각만 해도 북적북적하겠다. 저희는 근데 한 4명만 있어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일곱 방울이 아니라. 저잘 마셔요, 의외로, 생각보다. 지호 형 잘하면 이길 수도. 지호 형보다 잘 마실 수도. 아, 담배 너가 얘기하고 다녔지. 아, 진짜 서담비. 진짜 서담비 너가 얘기하고 다녔지. 아니, 일곱 방울 아니에요. 저잘 마셔요. 총몇명 맞나요? 모르겠어요. 저 서울 가면 같이 놀아주시나요? 아, 그럼요. 와주시면 저희가 나갈 사람이 참 많아요. 오시기 전에 얘기만 해주시면 꼭 놀아드리죠. 저희 한 대여섯 명 금방 모일걸요? 태경님, 저희 대구맨 대구에 올라가면 잘 놀아주시겠죠. 저희 저번에 지홍이 형 한번 놀랐는데 아 진짜 신나게 놀다가 가셨어요.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꼭 놀러 오세요. 지호 형뭐 해? 지호 형뭐안 하면 들어올래? 왜 너랑 데이트를 해, 담비야? 우리 다 같이 놀아야지. 하나만 물어볼게, 오빠는 우리 사랑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안 돼, 오늘 너가 주인공인데. 들어와서 잠깐만 이 뭐야 축하해주고 가. 들어와서 막 축하해주고 와. 뭐 벌써 빼줄 생각을 해, 형. 축하만 해주고 가. 와, 축하만 해주고 와. 담비 너도 할거 없으면 축하만 해주고 가. 나 혼자 많이 떠들기 어렵다. 합시다. 같이 해요. 같이 합시다. 지우 생일 맞아.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까? 형 생일 축하. 형 지금 변신한 거. 아 맞다 맞다. 그래, 이따 만나서 저희가 그러면 라방을 켤게요. 여러분, 저희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시켜야겠어. 오늘은 주량 7방울인 민기님의 생일입니다. 아닙니다. 제 주량은 7방울이 아니에요. 저더 많이 마셔요. Say hi please, Malaysia here. Hi.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네요. 벌써 생일 안에 시작한 지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신나네요. 다들 축하해 주시니까. 스토리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스토리 엄청 많이 올라와서 다 하나하나 봤습니다. 제 생일 소원이요? 뭘까요? 그냥 좀 오래 뭔가 하고 싶은 일다 됐으면 좋겠네요. 머리 염색할 겁니다. 무슨 색으로 할지는 아직 비밀. 염색할 거예요. 염색 무슨 색으로 하지? 생각해놓은 색이 있는데 아직 비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봤대. 진짜 김수희 씨 따로 없네. 다 봤죠. 다 읽었죠. 다 읽었어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좀 감동적이어서 살짝 울컥했다. 근데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쉽시다. 오늘 하루는 내 생일인데. 오늘은 공부하죠. 민기님 TMI 주세요. 제가 친구한테 고데기 제가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해서 고데기를 가지고 싶다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오늘 딱 사서 줬어요. 오늘 딱 사서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브랜드거든요. 글램팜 고데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기 이거를 선물해줬어요. 거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보리장인 김수희. 제가 지호 형 머리를 자주 만져줍니다. 자주 만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TMI? 고데기 선물을 받았다. 기분이 좋다. 민기 왜 앉아? 오늘 생일인데 어떻게 일찍 자겠어요? 민기님 생일이니까 공부 이거 어차피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는데 유튜브 컨텐츠를 뭐 촬영할 때 꾸미는 거 그런 거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연예인 머리 하는 법 이런 거좀 해볼까 해요. 좀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시작하면 그냥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해보자.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유튜브를 해보자. 방구석 여기서요? 언제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언제 한지는 민기 살롱. 근데 그거 한번 해볼까? 제가 꼭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씨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생일 전날인데 생일 전날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 6시? 한 5시, 6시까지 계속 잠만 자다가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러고 집에 왔죠. 아, 이러는데 얼굴 막 붓고 뭐야 자꾸 재채기하고 감기인가?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이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생일 큰일 났네.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또 내일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프면 안 되는데 머리 언제까지 기를 예정입니까? 2월 말? 중순에서 말? 그쯤 자를 거예요. 오빠 생일 케이크 어디 갔어? 지금 케이크를 살 수가 없어요. 케이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픈 건 아니고 몸이 그냥 안 좋았다. 컨디션이 좀 별로였다. 일어났는데 그냥 되게 막몸막 근육통 있고 요즘에 다쳤던 손목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손목에 자국 있는데 여기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요즘에 좀 아팠다 손목이 좀 아프다 그런 거
2007년에 태어났으면 너무 어린데?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손목 아픈데 이런 거까지 통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사고 났어가지고 작년에 사고 났었잖아요. 8월에 교통사고 나서 그때 손목 부러진 것 때문에. 근데 원래 손목 부러지고 나서 뼈가 두 개가 부러졌는데 부러지고 퇴원한 다음에 1년은 안정을 취해야 된대요. 근데 퇴원과 동시에 촬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낫질 않네요. 생일인데 엉덩이 신나요. 내일 좀 이따 만나면 그때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그때 쉬지 않고 그냥. 아니 근데 지호 형 안 늦을 자신 있지? 내일 잘 일어날 수 있지? 내일만큼 우리 딱 정시간에 모여보자고. 어때? 도훈이 형이다. 지금은 들어주세요. 안돼 지금은 좀 제 엉덩이 소중해서 아직 한 번도 흔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생추 고마워 형. 선물은 받았니? 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선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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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형, 뭐 해? 동훈이 형? 다른 건 몰라도 넌 내일 대충 홍대 입구에서 트월킹 해야 된다. 내가 그 버스킹 존에서 흔들게. 진짜. 내일 늦는다. 그냥 바로 버스킹 존에서. 아, 정말. 진짜 다들 늦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우리 내일만큼은 늦지 말자고. 저희가 항상 한 1시에 만나자, 2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3시에 뭐 만나자 하면 보통 다 한 4시쯤 와요. 정말 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내일은 늦지 맙시다.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저희 멤버들 만나서 밥 먹고 음주를 즐기지 않을까 싶어요. 술도 마시고 그러고 놀 것 같아요. 그렇게 놀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 홍대 입구 버스킹 존에서 라방 켜줄게. 필터 주자 모두 동의하시죠? 아무도 안 좋아할걸? 우리 이제 막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안 돼. 근데 나는 근데 내가 늦으면 할게. 근데 다들 늦으면 안 돼. 몇 시에 만났나요? 무슨 말이죠? 나 뭐 안 해. 형 같이 할래? 내 생일을 함께 축하해줘. 노래라도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라도 불러줘. 아. 원래 12시 땡치면 켰어야 됐는데. 아 12시 땡치기 전에 뭘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키지 못했네요. 동훈이 형 같이 할래? 같이 하겠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들려? 들리지 그럼. 저기 김포에서? 좋네. 감미롭다 야. 한국어로 외국분이 한국어로 본인이 노래를 부른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 이름 넣어서. 아 그거 참 감동이더라고요.
민기 너몇 살이야? 저 21살이요. 아니 22살? 아니 21살? 2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생일 아주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축하도 받고. 서울 너 서울 있어? 김포에 있는 거 아니었어? 오빠 몇 살이에요? 저 21살? 22살? 몇 살로 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망할 기타?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올해 축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올해가 지금 축하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야. Bro.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 퍼스데이에요, 퍼스데이. 진짜. 생일 축하한다. 너무 짜릿하네요. 야, 뭐 어떡하지? 80명 처음 봐. 80명, 뭐, 100명 찍겠네. 내가 선을 끝나는 것을 생일 부정해. 축하해요. 가영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뿌듯하네, 생일인데.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줘? 아, 작년에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아, 격리하는 것 그래? 때문에. 격리하는 것 때문에, 와, 오 진짜. 마이 갓. 근데 이게 그 격리도, 그 격리야. 그 격리를 좀 무슨 오래 경우? 했는데, 크리스마스부터 그내 생일까지 계속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처음 1월 1일 20살 된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내 생일날도 아, 너무 짠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아주 지금 올해 시작되니까 너무 좋다. 아, 그 반대요. 저 완전 됐어. 아, 형, 아, 진짜, 스포 뭐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생일, 네, 저 생일입니다. 그래, 저 생일이에요.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 옛사람 생일이래요. 네, 저 생일이에요, 생일. 제가 생일입니다. 제가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생일날 엄청 아파서 생일 제대로 못 보냈는데, 이번 생일날은 제가 한번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해 드릴게요. 잠깐만, 강아지가 계속 짖네. 아이고. 그 와중에. 부럽나 봐. 아, 안 돼. 나도. 이제 형 반대로 썼어. 아, 야옹. 신난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 신나. 우리 내일이 좀 이따 만나서. 아침이 기대돼? 우리 만나서 뭐 하지, 홍대에서? 아, 우리 홍대에서 만날 구인가? 아주 그냥, 홍대에서. 들떠있는 어? 엄청 홍대에서 만나서 들떠있는. 어떡해, 진짜. 아, 형, 보자.
내일 뒷머리 보여줄게. 아, 뒷머리 진짜 너무 길어. 빨리 잘라야 되는데, 저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나도 이제 슬슬 잘라야 교수님 되는데 해야지. 앞머리가 안 보여. 은진님, 감사합니다. 형, 머리 짧은 편 아니야? 형은? 아 근데 이제 이거 곱슬이라서 지금 아 근데 좀 기르긴 해가지고 또그 사이에 한번 정리 정도.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입술까지 와, 앞머리가. 와우. 우리 내 커플룩 입자 다들. 물론 난안 입을 거야. 아니야, 형뭐 입을래? 우리 드레스 코드는 블랙이야. 어때? 블랙. 거기는 좀 너무 너무 탁해. 장례식 아니야? 아, 그래? 너무 탁해. 신나는 날에 너무 분위기가 탁한데? 밝은 걸 입어야 되나? 뭐 있지? 노란색 이런 걸 입어야 돼? 파란색 이런 걸 입어야 되나? 아니야, 정하지 말자. 그래, 정하지 말자. 마음대로 그냥 입어. 오자. 편하게 와, 편하게. 그래, 편하게 와. 저빵 먹어요.
아, 막 들고 다녀야 돼, 로션 이런 거. 아, 좀 그때 고데기 있어? 고데기는 있지. 아, 오케이. 고데기는 써야지. 근데 나 물어볼게. 샤워할 거야? 샤워하면은 좀 범위가 커지거든, 청소 범위가. 얌전히 쓰면 돼? 머리 염색하고 싶다, 그치, 얘들아. 그치, 형? 형 염색하고 싶구나, 지호 형. 특히 나도 그 염색하고 색으로. 싶어. 아, 길도 없어. 어부바 해주자. 인경 내일 활동 있어서 자야 돼요. 나중에. 너 지금 자? 아니, 나는 아 씻고 와야 되는데 귀찮다. 라면 하나 때리고 잘까? 아니야, 얼굴 부어. 아, 난 얼굴은 잘안 붓거든? 아플 때 빼고? 막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 빼고는 안 붓는데. 아, 오늘 일어나서 먹고 얼굴 살? 싹 부은 거 보고. 아, 진짜. 아, 지금도 얼굴 부어있어가지고 눈 작은 거 봐. 아침까지 라방을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얼른 자고 2시에 딱 맞춰서 가야지. 형 내일은 늦지 않을 거지? 지우야? 야, 늦는 사람 하나 뭐 걸어. 그거 해. 늦는 사람 못 걸잖아. 늦으면 진짜 문워크 하면서 계속 다녀. 문어크를 못하면요? 문워크 못하면 될 때까지 해. 해뜰 때까지 라면 망했다. 먹자. 내일 안 해뜰 됩니다, 안 때까지요? 됩니다. 저희 내일 만나야 해뜰 돼서. 때면 8시인데? 내일 8시인데요? 나중에 대구에서 서울 오실 때 그때 해뜰 때까지 놉시다. 그건 가능해요. 둘다 자취해요? 전둘다 자취 안 해요. 태경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도 되고 정말. 들어오실래요? 태경님?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봐서. 형, 뭐 대화해봤어? 응? 대구분들이랑 대화해봤어? 대화? 응. 난 더스틀로트가 만나긴 했지. 아, 아, 더스트라고 했구나. 아, 더스틀로트 만났잖아. 왜 그러네. 아, 맞네, 맞네. 더스트라고 했었네. 한 2시쯤 끌까? 그래도 돼. 2시쯤 끄고, 2시에 라면 하나 때린 다음에, 저낯 많이 가려요. 형 아이인가? 형 아이지? 나 아이 완전 아이 네. 나는 이라 저는 낯을 안 가려요. 금방 참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요청 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나 마실 거 잠깐만 가져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또 커피야?
아니 음료수 커피는 아니야. 우유가 없어 집에. 그거 그거 빨리 가서 올게. 응 아니 천천히 가자. 그 아트비트 커뮤니티에 그게 왔더라고요. 아니 그 뭐야 제 생일 축하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수식어가 없어서 물음표 민기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장 가방송 가방. 둘다 들어오지. 둘다 들어와서 떠들지. 담비 뭐해? 담비 떠들래? 아이고, 팔아, 팔아. 형 생일날 지금 가야 하는 게 아쉽다. 자야 돼서 얼른 주무세요.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할까? 난 때리는 것도 라방해줘. 안 돼, 부끄러워. 아직 먹방은 안 해봤나? 저건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아니야, 라면. 나중에. 민기님 너무 잘생겼어. 은지야. 주적이다, 주적. 또,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면 좋아요. 아, 중식 좋아합니다. 마라탕 빼고. 짜장면, 짬뽕, 중식 좋아합니다. 마라탕 빼고. 근데 최근에 마라탕 먹는 걸 봤는데, 저거가, 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아, 내일 뭐 먹지? 뭐 먹지? 오늘 스펙 있나요? 저 무슨 말이지? 송키스 맵찔인데 마라탕 1단계를 먹었다가 아,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 정해. 마라탕 먹기 전에 아뭐 먹지 우리?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아 우리 뭐 먹을까? 생각은 나는데 막 일식 먹고 싶다. 막 초밥 이런 거 초밥이나 아뭐 먹지? 짜장면 먹어도 좋은데 나는. 아 마라탕 제가 다 먹기. 아 제가 마라탕 안 좋아해요. 근데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또 다음에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먹어봐야죠. 금발머리가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근데 저 금발머리인데 바꿀 거예요. 2월 중순, 2월 말 바꿀 거예요. 한 무슨 머리까지? 색깔은 정하긴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라서 내일은 너가 다 정해야 돼. 진짜 물어보기만 해. 물어볼. 나 진짜 정한데 다갈 거야? 형들? 다갈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있던데 저번에 라방 할때 어떤 분그 뭐야 어떤 분그 홍대에서 카페 한다고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듣지 않았어? 애쉬 핑크 아니야. 애쉬 핑크 아니야. 애쉬 계열이긴 해. 이번엔 아, 이참에 핑크 보이가 되고 안 돼요. 이번에 진짜 준비하고 있는 곡이 스폰은 아니지만 또 핑크랑은 안 어울려서
스포는 아니지만 뭐 준비하는 게 있다. 그래서 또 뒷머리는 계속 앞두고 냅두고 머리 염색이랑 커트를 좀 하려고 해요. 링기도 메시지 파? 아, 네, 저 DM 보내주시면 좀 늦더라도 답장은 다 하려고 해요. 답장 다 드리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언니야. 어, 가지고 왔어? 형 집에서 내일 뭐 할까? 내일 형실에서. 오늘 집에 뭐 TV도 있고 하니까 넷플릭스도 되고 게임기도 있고 게임? 컴퓨터 있어. 컴퓨터 있어. 게이밍 컴퓨터 있어. 게이밍 컴퓨터 있어? 롤 돌아가? 남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 나 새벽에 롤 해야겠다. 할수 있나? 안 돼, 안 돼. 옆에서 선수들이 오질 걸. 아, 그래? 다들 좀 잔다 싶으면 그때 해야지. 음주로. 난 게임할 거야. 아, 근데 그래. 콘솔이 약간, 근데 플스가 그거야. 다 약간 뭐냐 그거 온라인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그 스토리 모드 약간 그런 거 스토리 같은 거 그런 PVP 없어? 거라서 온라인이나 그런 건 없어. PVP는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 CD를 그 찾아봐야 될 뭐지? 우리끼리 둘이서 싸우는 거. 같아. 둘이서 아마 콘솔 두개 철권 있을 같은 걸 거? 한번 찾아. 철권은 없어. 한번 찾아볼게. 아싸, 아싸. 너 누나랑 헐 뭐야 애기. 아싸. 01이세요? 혹시 01이에요? 태경님? 태경님 01이에요? 아, 들어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혹시 01이신가요? 내가 자리 비켜줄까? 아니.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정리를 해야겠네요, 반대 정리를. 너좀 나가. 아니야. 나 부담스러워. 어? 태경님 들어오시거든? 형? 낮까지 해줄 거야? 일단 들여보내.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끊기셨어. 끊기셨네. 바로 나가신 거 아니야? 뭐 그런가 봐. 그러셨네. 왜안 돼? 머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아, 예. 대박 콩. 네, 콩 이겼어요? 혹시 완전 몇 1등이에요? 년생이세요? 어떡해? 아, 면천생, 몇 아, 네? 년생이세요? 몇아저 년생이세요? 01이에요. 01이에요? 네. 아, 친구가 따로 없네. 친구네, 친구. 아, 제가 이제 누나였네. 담비랑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떡해요? 담비랑 정리 안 했어요? 저 담비랑 친구인데요? 친구했어요? 네. 어쩌죠, 제가 친구인데? 담비랑? 왜요? 제가 형 빠른 년생이에요. 일하면서요. 어, 몇 월생이세요? 1월. 몇 월생이냐고 물어보는 건 아, 제 생일인지 1월이요? 몰랐나요? 이거 무슨 아니. 경우죠? 오늘 생일 축하해 실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실수죠, 실수. 그래서 저는 담비랑 친구를 먹었는데, 아, 정말요? 네, 이영이랑 친구 먹었고, 원희랑 친구 먹었고. 어떡해. 근데 아, 어쩌죠? 저는 약간 꼰대거든요.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실 줄 알아가지고. 너무하네.
23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네. 하시는지. 01이, 네. 01이시면 저랑 어머, 친구가 감독님. 맞거든요. 어우, 감독님도 있잖아요. 친구라고요? 에이, 그러면 뭐, 감독님 재밌어요? 친구죠, 그럼요. 아니죠, 아니죠. 01이랑 02는 1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는 엄연히 다르죠. 다르다? 저 7월생이거든요. 싫어. 응. 제가 보통 한 1, 7개월이나 차이가 2월이면 나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1, 2월이면 제가, 아, 누나로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은 해보는데, 이건 뭐 7월이면 친구죠. 와, 세월 7월이면 아니지. 아, 생일 친구죠. 예. 지나고 내일부터 네. 예. 네. 인정해드릴게요. 생일 지나고 오늘은 내일부터요? 누나 할게요. 네네. 안 돼. 저 주도권 꽉 쥐는 스타일이라. 제가 쉽게 안 넘겨줘요. 와, 미안. 이걸 이렇게 제가 나간다고. 쉽게 안 넘겨줘요. 아이고야. 제가, 아, 뭐, 누나라는 소리 듣고 싶으시면 해드리는데, 굳이 뭐. 네, 쉽지 않죠. 그래서 01년생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01이죠. 전뭐한 99년생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바로 애기네 이렇게 저요? 바로 이러시 예 네, 바로 저요? 이러시길래 예 네. 이거 약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아니지 99년생 99년생 아, 야, 확실히 거의 99년이네. 그거죠. 아 동훈이 형보다는 누나겠구나. 제가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그거 그게 아니야? 그거야. 그게 그거야. 아, 그렇게 충격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망이에요, 민기님. 그거를 구글하고 있었다니. 아, 근데 또 지금은 아니니까. 또 아, 01년생인 바로 이렇게 앞에. 됐는데 두 분한테 다 누나 소리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누나 소리 듣고 싶다고요? 네. 전 진짜, 아, 내가 누나라고 생각해야 누나로 부르는데? 저 누나죠. 저 완전 누나죠. 어, 잠깐만, 지호 형이. 너가 태경님이랑 친구고, 태경님이 재민이랑 친구고, 내가 재민이랑 맞아. 친구니까, 어? 그러면 재민이 형이랑 친구를 한 거예요? 나 재민이랑 친구인데? 나도. 그러니까, 지금 01년생인데, 태경님이 01년생이잖아. 내 친구를 한거 아니야? 근데 너는 공이잖아. 너 공이잖아. 그러니까, 태경님이랑, 재민이, 난 재민이 형이거든? 응. 근데 태경님이랑 재민이 형이랑 친구를 한 거잖아. 아, 친구 그지? 하셨대? 어, 친구를 어, 하셨어요. 나가셨어. 응. 어이구, 어이구. 다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재민이 형이랑 그리고 태경님이랑 친구를 했대. 그잖아? 아이고야, 근데, 나가셨네. 예. 네. 그러니까 그쵸, 제가 저 정리를 재민이랑 해볼게요. 친구고, 저, 네. 재민이 형이랑 태경님이랑 친구를 했고, 근데 태경님이랑 담비랑은 친구고, 근데 담비랑은 나랑 친구야. 잠깐, 담비가 근데, 너랑 친구라고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아, 아닌가? 담비랑 나랑 말 놓고 아, 있잖아. 맞구나. 어, 그래서 그지, 그지. 담비랑 나랑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잖아, 태경님이랑. 근데 저 태경님이랑은 재민이랑 또 친구거든요. 재민이 같은 라인이잖아. 근데 응. 재민이 형이랑 또 친구로는 누가 있어? 형이랑 뭐 나. 동훈이 형이나 뭐 지호 형 있잖아. 그지?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아, 그러면 잠깐만, 족보 너무 태경님이랑 꼬여. 동훈이 형도 친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머리 아파. 태경님, 나 감독님. 이렇게 가다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 맞아, 저 40살이랑도 친구 감독님이랑 그 못했어. 친구거든요. 쉽지 않네. 그쵸, 와우. 저좀 어려운 여자예요. 저 족보에 끼는 건가요? 큰일인걸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 근데 아, 그거 잠깐만. 아시죠? 그 다른 사람들이 큰일인 거지, 나는 아니라는 거. 다른 아니, 지금 사람들이 너, 아니. 생각할지 몰라도. 그럼 뭐 목소리가 안 그쵸, 어쩔 수 들리세요. 없다. 누나 그죠, 그죠. 하자 하시는데요. 저 누나 해야 어쩔 될수 듯. 없다, 누나 하자. 아, 아닙니다, 맞아, 아닙니다. 제발. 누나 하자, 저는 그거 누나 하자. 잘 제발 안 누나 해줘. 뺏겨가지고.
제발 누나 해줘, 나 머리 아파. 아, 뭘로 서열을 정리하지? 나 머리 아파. 가위바위보로 정할래요? 아, 가위바위보 이이 내가 이긴다. 그러면 난 오빠. 오케이. 아, 오빠? 오빠는 좀 아니지. 왜요? 오빠는 아니죠. 01인데 어떻게 01이랑 01이 오빠라 불러요? 그럼 제가 한번 이기면은 친구하고 두번 이기면 오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잠시만. 이거 좀 버퍼링 걸리는데요? 야, 아, 내 바꾸지 걸렸다, 마. 내 걸렸다. 야, 아, 내 걸렸다. 내 바꾸지 걸렸다. 마. 바꾸지 마. 바꾼다, 야, 바꾼다. 형 심판 봐줘. 야, 심판 봐줘. 알겠지? 가위바위보. 뭐? 아, 잠시만. 오케이, 이겼잖아. 아. 아, 난 봐봐. 주도권 안 뺏긴다니까? 저 여기서 그만할게요. 친구만 할게요. 자, 그만. 아,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으면 어떻게 이겼어야죠. 아, 이겼어야죠. 얄미워. 진짜 이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차를 정리가 근데 됐죠? 불만 있는 거, 아 불만이 있어요, 지금? 아네 너무 있어 보이시는 것 어떤 같은데. 불만 있어요? 제가 누나 아닌가요? 누가요? 아니, 엄연히 7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부에 굴복 못하고 이렇게 되게 뒤끝 있고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야, 한번더 해. 야, 한번더 네, 해.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한번더 해.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승패 인정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구질구질하는 모습도 있다. 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지저분한데 전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쿨하게 그냥 친구 할래요? 아니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래요? 제가 한번더 이기면 오빠 할게요. 아, 괜찮아, 민기, 이번 감독님 괜찮아. 이번까지 안할 거라고 나갈 거니까 하신대요. 감독님, 이거 진짜 이건 좀 서운했다. 이건 진짜 좀 아, 서운했다. 웃겨. 저 진짜 2년 좀. 됐거든요. 저 6개월 됐어요. 아, 애기 아, 근데 이번 애기. 진짜 좀 서운했다. 아우, 귀여워. 아, 그럼. 아, 근데 제 그럼 그냥 선배님이라 부를게요. 저희 어렵게 지내요, 그냥. 아, 가위바위보 한번더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기면. 아, 오빠라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면 그냥 친구. 친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봐봐, 내가 이겨버렸잖아. 어떡할 거야. 야, 이건 진짜 빼박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난 진짜 그만하고 싶었는데. 방금 무슨 일이 와, 진짜. 있었나요? 아, 진짜. 그만하고 싶었는데. 자꾸 하고 싶다고 하셔도. 근데 진짜 이제 머리 아프다. 승패의 이제 결과에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빠. 죄송한데 제가 좀 듣기 거북한데 그냥 친구만 할게요. 왜 그러세요, 오빠? 제가 듣기 조금 힘들어서. 뭐가 아우. 불편하세요, 오빠? 어우. 야, 이 정도면 역으로 매기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어우 힘든데? 어우 정신 못 아니, 차리겠는데? 근데 네. 저는 왜 필터가 안 돼요? 뭐라고요? 저만 필터가 안 돼요. 그 눈을 반쪽도 안 보여주시고 계신데 어떤 필터를 원하는 아, 거예요? 필터가 되면 다 보여줄 텐데, 필터가 안 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피셔도 돼요. 아, 웃기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양해해 주셔서, 오빠. 아, 뭐 뾰족한 거 없나? 주변에? 민기야, 이거 맞아? 민기야, 이거 맞아? 아, 좀 힘든데? 이거 맞아? 난 아유, 모르겠어. 힘든데? 아, 그러면 공공이랑은 어떻게 해요? 저 재민이랑은 친구고, 다른 나머지는 사람들은? 오빠예요. 응. 아. 피로 오빠. 아, 맞네, 아, 맞네. 그럼 웅겸이도 동훈이 친구였어요. 형이네. 동훈이 형은 오빠. 그쵸? 오빠죠? 그쵸? 근데 나도 응.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 아. 네, 민기 오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오빠. 다음에 만나서도 그렇게 해줘요. 끝까지. 오빠 끊겼는데?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끊겼네. 타이밍 좋네. 갔는데? 그러면 지호 형이랑도 친구 할 거냐는데요? 지호님 공공이세요? 네, 공공. 언니? 공공 5월. 언니? 9월이요? 아이, 그럼 5월, 5월. 오빠 좋아. 아, 아, 5월? 그럼 오빠다. 5월. 오빠, 응, 오빠죠, 오빠. 5월. 동훈이 형은 10, 몇월 10월이잖아. 생이세요? 아, 10월? 저 10월생. 네. 10월 7일. 아쉽다. 10월 약간 아슬아슬한데요. 아하, 아슬아슬 나왔다, 형. 아슬아슬 어떻게 생각해? 아슬아슬. 아찔하다. 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괜찮아. 아찔하다. 아니, 전혀 안 괜찮아. 공공의 면모를 보여주시면 인정해드릴게요. 무슨 공공의 면모요? 공공의 면모가 뭐야? 면모. 네, 공공세대. 어른이다. 23살이다. 약간 이런. 23. 그 아이유 23 하나 불러줘. 아, 불러줘. 난 인정해드릴게요. 나갈게. 나 나갈래. 아, 어디 가세요, 오빠? 아, 힘든데. 강제를 해야 되나? 동훈이 오빠. 저는 괜찮으니까 누나 친구라고 하자고요? 해줄까요? 아, 댓글이 안 보이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런하시네요. 예. 그래야지. 런하시는데. 또 들어오실 분안 계시나요? 감독님 같이 안 하실래요? 아, 진짜. 아, 아찔하네. 23살. 23. 형 23이야 벌써. 어떻게 생각해? 20대 민기야, 중반이라고. 내일보다 중반은 아닌가? 아, 안 되겠다. 내일 술 마셔야겠다. 민기 술 했다가 뭐좀 사야겠다. 생일주에다가. 아, 형두잔 아니야? 두 잔? 넌한 잔으로 보낼 수 있어, 내가. 한 잔에다 내가 뭘할줄 영진이 형이 알고. 뭐라는 줄 알아? 영진이 형이 양말 넣겠대, 양말. 그게 내 양말일 수도 아, 있어. 양말 넣겠대. 어질어질하다, 진짜. 내가 뭐 했다고 23시냐? 일곱 방울이 뭐 아니에요. 저 했다고? 진짜 잘 마셔요. 잘 마실걸요? 아우, 다들 너무 잘하시네. 모르시는데. 민기 일곱 방울인 거. 일곱 방울. 그렇게 좀 쳐요. 너 지민입니다. 어쩌다가 박지냈냐, 그게. 그니까, 아, 억울한데? 댓글 보여요? 아, 네, 이제 보여요. 좀 밝아졌네요. 나도 필터 씌워야지. 응? 좀 밝아졌네요. 안 들리시나 본데? 저 사기 좀 칠게요. 아, 네. 아우. 편하게 치세요, 사기 형. 좀 칠게요. 편하게 치세요. 완전 사기꾼이 따로 없네요. 아, 직원 말 없다, 진짜, 민기야. 아, 어이없어.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아, 웃겨. 그래서 어떻게 공공의 면모를 보여주셔야죠, 동우님. 공공의 면모. 저 외모로 또 정리되지 않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 외모면. 아니, 뭘 보여줘야 되는데, 공공의 면모가 도대체 뭔데? 공공의 면모, 23. 그래, 23. 그게 뭔데? 그게 뭔데? 23. 아이고, 그게 뭔데? 보여주세요. 너가 우리 팀 대표. 내가 나 언제부터 대표였어? 나 언제부터 대표였어? 언제 대표였어? 근데 뭐 대표인가 봐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선됐어. 대표 멋있다, 멋있다. 나 모르는 사이에 당선됐는데 뭐야? 아, 근데 난 그것도 보고 싶은데. 대구 01의 면모. 아. 아,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저 사실 본가가 울산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본가가 울산이거든요. 아, AB 프로젝트의 01의 면모.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뭐 어찌 안 되나? 아, 뭐 어떤 거,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개인... 뭐 저 흥칫뿐이야도 했었거든요. 아니, 아니요. 그거 괜찮아요. 네, 그거 아, 괜찮아요. 아, 잠시만. 왜 비웃으세요, 동훈님? 흥칫뿐에서 짜증을 내는데, 동훈이 형? 아니, 아... 너가 거부했잖아. 너가 거부했잖아. 아니, 아니, 그 노래는 좋지, 당연히. 어, 너 보기 싫다며. 아, 보기 싫다. 네? 흥칫뿐이야 가능하세요, 그러면?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어, 좀 당황스럽네. 어, 준비하시는 거예요? 원해요? 아니, 원하진 않아요. 아, 원하지 않아요?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음에 부탁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다음에 부탁드려요. 아, 말 놓을까요? 이렇게 된 김에? 아니, 아니요. 저는 어려운 인디 오빠. 아니, 아니요. 어렵게. 자, 그냥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볼게요. 선긋네. 선긋네. 진짜 너무하다.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민규 오빠 너무하시네요. 없나? 주변에? 민규 오빠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우리 되게 어. 어렵게 지내요. 안 돼요. 고양이 귀엽죠? 치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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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이름 딱 알겠다 이름 뭐게요? 어? 틀렸는데 땡 나가세요 나가세요는 좀 너무 제가 방장 아니 방장이세요 이분 이분 방장이세요 아,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녁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로 직권남용 들어가야 되나 그 이름 뭐예요 황도예요 황도 황도 황도가 황도 살짝 노란색인 게 응 최강 동안 동훈님 제일 어려 보인다. 여기 제일 나이 많은데. 아, 부럽다. 야. 부럽다. 야. 부럽다. 야, 내기지 마. 야, 너 은근슬쩍 내기지 마. 아니야, 형 진짜 부럽다. 나 동안이고 싶다. 부럽다, 부럽다. 저는 삼성님 얄밉다. 어, 어쩜 저렇게 얄밉지? 야, 너도 똑같아. 니도 똑같아. 난 얄미운 느낌은 아니야. 너가? 난 얄미운, 어, 난 얄미운 느낌. 너가? 너가? 모르겠네. 얄미운 느낌.
개성 강한 느낌? 동면, 아, 뭔 소린가 했는데. 동훈이 무는 금지래요. 어떡해. 동면은 나, 와, 동면은다. 뭔 소린가. 아, 저분 아, 지금 동면은다. 아, 뇌프사 쓰시고 동면 지금 들고 있어. 동면은다? 어떡해. 저분 나도 투사 동면 들고 있어. 나라니까? 근데 뭐라고? 동면은다. 저분 투사가 나야. 근데 지금 동면은다? 이거 조금 불편한데? 야, 불편하다, 불편해. 아, 제가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민규 오빠. 야, 둘이 왜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어쩌지, 진짜? 소름이에요, 소름. 소름이 계시는데요. 네, 오빠랑 한마디 더 하면 진짜 이게 우리 관계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뭐라 해야 되죠? 우리 그냥 되게 불편한 사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 아, 부탁드릴게요. 그럼 누나라고 하실래요? 아우, 그건 안 되죠. 별 정리를 했는데. 민기야. 그건 안 되고. 민기야. 그냥 반말하고 네. 싶다 해. 그냥 반말하고 그냥 싶다 해. 편하게 친구. 오케이. 네, 친구 인정? 친구 인정. 친구하고, 인정. 그쪽 01몇명 있죠? 01 누구누구 있죠? 5명. 5명. 오, 많다. 태경? 시은. 시은? 송하. 송하? 수환. 수환? 성준. 성준. 아! 수환이랑 제가 친구를 먹었어요. 진짜? 아, 이거 어렵네. 그래서,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진짜. 족보고요, 그만, 어쩔 수 멈춰. 없다. 어쩔 족보고요, 수 없어. 족보고요. 오케이. 나랑 재민이는 친구고, 나랑 민기도 친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오케이.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머리 터질 것 같아, 나 지금. 형한테는 다 동생이야, 그냥. 아니, 맞긴 한데. 다 동생들. 맞기는 한데. 우리 A2B는 잘 정리되어 있어. 사람이 또 어딘가. 그지? 왜냐면 공이가 없거든. 아, 맞아. 공이가 맞아, 없지. 우리도 원래 01 셋밖에 없었어요. 없었어. 아, 진짜요? 근데 응. 두 명이 누가 늘어난 거야? 나랑 시은이랑 아. 현우밖에 없었어. 괜찮네. 동훈 오빠 어디 가요? 저 오빠, 저 오빠가 문제야, 저 오빠. 아니, 강아지가 계속 오빠. 문을 긁어. 강아지가 문을 계속 긁어. 아, 그래? 보여줘요. 늙은 할머니.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성함이라니. 써니. 써니입니다. 20살 할래. 그래, 그렇게 하자. 안 돼, 우리 팀 20살은 없어. 다 나이 든 사람뿐이야. 오늘 아, 하루만 동면 그러면 되기 한.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동훈 오빠라 부르면 되고 민기라 부르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이야. 오케이. 그런 것이야. 세상 어색한데, 민기야. 아니야. 오빠 말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동훈이 형이 살짝 낯가리는 스타일. 살짝. 아 진짜? 살짝 아 정도가 편하게 아닐걸? 하세요. 살짝 아이야. 정도가 아니야. 살짝 낯을 가린다? 오빠 낯가리시는 거예요 지금? 귀엽다 귀여워. 베이비 동훈. 귀여워, 귀여워. 우리 팀 귀요미. 귀여워. 내가 동생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되는 건가? 아.
말 편하게 떨어지고. 하세요. 아, 나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동훈이 형이 아직 그 우리 팀에 나이 많은 영진이 형이 있는데 가끔 존댓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놓치면 못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빠, 제가 어려워요? 제가 어려워요. 와, 이거. 나 나쁜 사람 안될줄 알아서. 어렵진 않잖아, 형. 아니, 벌써 어려워. 아,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너무해. 아니,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뭔가. A팀이 원픽이셨거든요. 아, 아니, 그렇게 진짜요? 말해버리면. 에이투비 원픽 형이래. 제 원픽이셨다고요. 어떤 곡에서 반했어요? 볼핀 가시나 아, 아니 왜 저는 헬로 그쯤이야? 퓨처. 아, 헬로 퓨처. 네. 아, 형이 헬로 퓨처 제일 좋아하잖아. 지금까지 맞아. 했던 거 중에 최고. 살짝 맛만 보여줘. 감사합니다. 살짝 보여. 아, 뭐 어떤 거? 헬로 퓨처? 헬로 퓨처.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아우. 맛봐. 아우. 미친 외모. 아우. 진짜 잘생겼어. 아, 취한다, 취해. 동료된다. 아무튼. 아, 나 이런 거못 받아. 나 이런 거못 받아. 사진으로 쓰니까 좀더 구수한 느낌이 있네. 동료된다. 아, 저 서울말 잘 써요. 서울말 할까요, 이제? 해봐. 그래. 그래, 민기야. 대구는 그렇게 너무 안 하나? 동료된다, 어떡해? 응, 뭐라고?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저렇게 안 하나?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스무디. 우리는 블루베리 내려가야 스무디 올라가는 한잔 거예요? 주세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 바라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는 너무해. 경기도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 들어봐봐. 사투리로 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서울말로 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방금 읽었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뭔 이거 차일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올라가? 거예요? 그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 사투리, 울산 사람이라고? 응. 울산이 대구 옆인가? 대구, 응, 그렇지. 울산. 부산 옆. 형은 어디 사람이야? 나? 나 서울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이야? 나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초3 때 파주를 넘어왔어. 나도 서울 나 서울에서 사람이었는데. 태어났다가 초3 때 파주를 넘어왔어. 아니, 다들 물어보시는데 더 잠깐 더 스틸러 때 대구 갔다 온 사이에 사투리가 대구에 잠깐 있었는데 사투리가 그 사이에 그때 만났었어? 아니요. 아니 맞나? 아, 그래? 초면, 초면. 아, 우리 여기서 또 봤는데 왜 초면이야? 아, 맞네. 왜 선긋지? 아니지. 어쩜 그래? 아니야. 야, 내가 역시 그 민지나 저런 뭐지? 사람이네. 배틀 얼마나 멋있게 봤는데. 아, 취한다, 근데 취해. 너도 아, 빠졌구나. 아, 그럼. 진짜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곤란하다, 진짜. 저거 그냥 매기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매기는 거 아니야? 아, 재밌다. 3차로 죽었는데? 3차로 죽었는데? 네, 재밌게 봤구나.
그럼 얼마나 감동이었는데. 나 진짜 제일 아. 기억에 남는 무대야. 너안 되겠다, 진짜. 곤란하다. 그 너무 많이 보지 마. 아니, 너무 너 많이 어려운 보지 마. 남자구나. 어, 맞아. 쉽게 기회 안 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 아, 헤어나오기 힘들걸. 아니, 나 그때 언제였지? 지용이 오빠 서울 갔을 때 있잖아. 그때 나도 서울 갔었거든. 근데 낯가려가지고 약간 에이투비 멤버들한테 먼저 만나자 말을 못하겠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근데 혼자 놀러 다니다가 친구 집 갔어. 우리 완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말이 진짜 많아서. 맞아. 맞아. 택해요. 알아서 질문을 진짜 던지고. 멸만한. 맞아요. 인도 아, 걱정하지 서울 마. 자주 가야겠다. 재밌겠다. 재밌다 못해 배가 아파요. 진짜 어떡하냐. 너 진짜 한참 웃을걸? 아, 진짜 진짜 한참 웃어. 완전 기대하고 갈게. 그럼 기대도 돼. 아, 여기 좀 진짜 볼거 많아요. 그 여기 좀볼거 정도야? 기대도 돼. 많아요. 동원 오빠 기대하고 가도 돼요? 동훈이 형은 맛있게 웃어줘. 맛있게 웃어준다고? 맛있게 웃어줘. 저 봐봐. 저 맛있잖아, 웃음이. 그거 무슨 말이야? 웃음이 맛있잖아. 웃음 아, 맞더라. 맛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객치기 좋아. 재치기 좋아. 아, 제가 진짜? 웃음, 자신감이 제가 좋아. 약간 웃는 그 억양, 웃는 소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아, 웃어줘요. 저러면 웃어줘요. 어떻게 해야 돼? 저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동훈이 형이 오빠 있으면. 원픽인데 이것도 못해줘요? 오빠 제 원픽이라니까요? 형, 근데 형 조심해. 아닐 수도 있어. 아, 진짜. 아닐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놀 수도 있어. 아, 진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친구가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 시즈닝. NCT 팬? 응. 시즈닝. 그래가지고, 아, 그, 우리 서울팀 헬로 표창한 거 봤냐고. 거기, 론진 파트 분 완전 내 취향이라고. 내가 엄청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혹시 그 레모네이드는 안 보셨나? 아, 레몬헤이즈 맞죠? 아, 민기는 내가 여기서 갔지. 이미 갔어. 아, 끝났어. 여기서. 거기서 끝났어. 갔구나. 아, 거기서 가버렸구나. 그냥 필터로 입을 막아버리는데? 이러고 입을 막아버리는데, 너를. 이러고 입을 막아버리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다 기억을 못해. 몇 명이 이러고. 그거는 다 기억을 못해. 적당히 해줄 수 있나? 그럼, 알았지? 오케이. 약간 심쿵해서 힘드니?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으려고 그래, 진짜. 그만해, 이제. 오케이, 오케이. 힘들다. 그래서, 동훈이 형이 원픽이다? 아, 이제 팔로우 해주셨네, 마팔. 아, 이제 마팔 해주셨네. 동훈이 오케이. 형이? 응. 와, 형, 그럴 그, 수 있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좀 이따 라이브 켜서 혼자 울면 되는 부분이지. 동훈이 형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울든 말든. 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뭔 어떡해, 소리야? 어려운 남자가. 어떡해. 너 내일 죽었어. 넌 내일 죽었어. 넌 내일 죽었어. 내일 2시 홍대. 올수 있으면 와.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갈게. 올수 있으면 와. 저희 동인이 집에서 연락 잘것 끊어줘. 같은데. 응, 쿨하게 나도 껴줘, 이젠. 갈게. 조심해. 네. 나 한국 홍대 한 주처 번도 안 가기로 했다고. 가봤어. 홍대. 젊음의 거리 아니야. 완전.
난 그래, 가면 안 힘들어 되는 거야? 말고. 근데 형은 이제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럴 야. 수 있겠다. 젊은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23은 좀 힘들지. 그치. 일단 좀 힘들 수 있겠다. 아이고. 23이 뭐라고? 23? 이제 시작이지, 23, 이제 시작. 우리는 아직 어려. 맞아. 좋을 때다.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써니요. 써? 써니. 왜 높임말 하세요? 제가 불편하세요? 그치, 아직은 좀 불편하지. 이따 라이브에서 한번 올게. 너좀 불편한 거 있거니, 혹시? 불편한 스타일이야? 아,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약간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라이브 켜서 한번 울고 나면 낫겠지 뭐. 울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달래줄게. 아, 고마워. 민기밖에 없다, 역시.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관계가 끝날 수 있어. 알겠지? 조심해줘.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늘 조심할게. 오늘만큼은 얘랑 절교하고 싶다. 그럴 때한 번씩 가 이겨. 알겠지? 그럼 오케이, 다음에 또 오케이. 그럴만 만들 그럴 수 있는. 때마다 갈게. 그럴 때마다 갈게. 감사합니다. 알겠지? 아, 재밌다. 나 오늘 생일인데 뭐 노래라도 한 불러줄 수 있나? 동훈 오빠 같이 하실래요? 아, 동훈이 형은 좀 이따 해주기로 했어. 너 혼자 솔로 아, 무대를 줄게. 진짜? 기회 준다. 솔로 무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뽐내 볼래? 그렇구나. 뭐 어떤 힘들어? 뭐 생일? 아니, 안 힘들지. 너 원하는 송으로 해. 뭐 약간 세레나데도 괜찮아? 알았어. 편하게 편하게. 와우. 편하게. 와우. 편하게 해. 가봐. 아, 편하게 가, 이거 약간 편하게 가. 뿌렸다. 아, 편하게 가, 편하게. 부담 주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 시급 잠시만. 세분 보고 충전기 좀 있는데. 꽂고 올게. 아, 오케이. 뭐가 어디서 형, 우리, 바람 소리가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 형, 우리? 응?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 뭔데 2시 넘었니? 그러니까, 아, 나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깨비. 야, 라면 먹으면 부어. 아, 나잘안 붓는 스타일. 진짜 부럽다. 나 라면 안 먹어도 붓는데. 오, 왜 그런데? 태용님 MBTI 맞춰보세요. MBTI 맞춰주세요. 그거 좀 다음에 맞출 테니까 노래부터 불러줄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기. 생일 아, 야, 빼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그럼, 아, 빼잔치. 쿨하네. 아, 와, 생일 축하해. 네, 고맙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렴.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많이 멀었지 않니, 크리스마스는? 메리 그래도 미리 얘기해줘. 크리스마스라기에는 아, 그 뒤로 안 보려고? 오늘 이후로 안 보려고? 겸사겸사. 그러니까, 너무해. 아니 너 너무해. 내일 나 오면 진짜 오늘 그거 혼자 우는 라방 킬게. 돌아와서 구경을 한번 해주고 가. 구경하고 갈게. 편하게 울어. 민기는 진짜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이라. 민기는 진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라. 나는 잡거나 그럼 그렇지 않아. 오빠는 약간 위로해 주나요? 동훈이 형? 아, 동훈이 형 상당히 쿨한 남잔데. 아, 진짜? 어떡해. 나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원픽이 그러면 살짝 좀더 땡기지 않아?
그런가? 살짝 나쁜 남자 스타일. 어때? 아, 나쁜 남자? 나좀 내가 언제부터 힘든데. 남자, 나 언제부터 나쁜 남자 됐어? 나쁜 남자 스타일. 근데 동훈이 형 진짜 세상 갑자기 싫던 나쁜 남자. 남자야. 진짜? 살짝, 송중기 스타일. 여러분, 제가 울 때마다 동훈이 오빠한테 철벽 당한 걸로 아세요. 아시겠죠? 동훈이 형한테 DM 해봐. 받아줄 수도 있어. 아, 진짜? 받아줄 수도 있는 거야. 노력할게요. 네, 항상 노력하고. 오늘 너 알겠어. 내가 생일이야? 열심히 아니면 내 영혼, 노력해요. 오늘 내 영혼 털리는 날이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나 영혼 털려. 그래서 이제 MBTI를 좀 맞춰볼까? 그래, 내 MBTI 뭐게? 일단 E. 아닌데? 아니라고? 응? 그럼 그거 맞아. 조정 가면 돼. 아니라고요? 맞아, 신기하다. 맞아, 맞아. 깜짝이야. N. 근데 나 많이 가리는데? 나 ENFP. 약간 집순이야. ENFP 맞아, 아니야? 아닐걸? 맞잖아. 딱 들켜버리잖아, 그냥. 딱 보니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심성이 파악이 돼. 얘는 이런 애겠구나. 나 어려운 여잔데? 되게, 너 막내지? 아니, 나 첫째인데. 그럴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첫째 그럴 뭐야? 나것 진짜 같더라. 첫째인데? 맞는 게 그럴 것 없어. 같아. 나 방녀야. 멋있는 여자라고. 밑에 누구 몇명 있어? 한 명. 3명? 여자 남자. 뭐게? 남동생 남동생 1인 있을 남. 것 남동생 같아. 1인 남. 오! 어떻게 알았지? 맨날 뭔가 궁금. 구박하고. 뭐라고? 아, 구박하고. 아, 진짜. 야. 불좀 꺼. 진짜. 어질어질하다. 여기서 올 때, 그려친다, 진짜. 여기서 올때 태경이 뭐 들고 오시는 거 아니야? 몽둥이 하나 들고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실전 싸움에 강한 편. 아, 진짜? 실전 싸움에 강한 편. 오빠 뭐라고요? 집어꼬여? 태경님이라고요? 이게 태경님이요? 좀. 주먹 내려, 주먹 그러면, 내려, 주먹 내려. 형 그러면 선배님이라고 하자, 선배님. 아, 선배님. 선배님. 우리보다 2년 앞서고 계시니까. 진짜 어질어질하다. 아, 어렵네. 머리가 띵. 선배님. 아, 몇 년도에 들어왔어? 나 20년. 20년도. 우리 내 20년 너무 보디가드야. 듬직하네. 맞지? 아, 저 고민형. 사고 싶은데. 이 비율이 참안 좋네, 저 친구. 지금 약간 빡쳤대, 비율 안 좋다 해서. 아, 나 진짜 난못 참는데. 한번 뜰래? 나 진짜 못 어떡해, 참아. 한번 떠야 되겠다. 아파요. 저 미안해. 빨리 치워줄래? 근데 나만 댓글 안 보이니? 아니면 댓글이 안 올라오니? 안 올라오는 것 같아. 아, 그래. 여러분, 그좀 얘기거리 좀 던져주세요. 네. 맞아. 소재가 이제 없어서. 좀뭐 재밌는 얘기 없니? 아, 그럼 여기 살때 보면 반말로 인사하기 세타. 아, 뭐 그거는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동훈 오빠 왜 어려워하세요? 동훈이 형은 좀 아니, 어려운데. 그런 약속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진짜? 했었거든? 했었거든? 했었는데. 네. 못 찍고 했나? 네. 뭐 누구랑 했었는데요? 피로 형? 아니, 피로랑은 말 많이 났어. 아니, 말 났어, 그냥. 재민이랑. 자, 뭐 누구랑 했었는데요?
가은님이랑 원래 말 놓기로 했었는데. 아, 진짜? 났어? 어? 아, 났어? 그날 났어? 아, 동훈 오빠, 저한테도 그러시면 저 상당히 실망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훈이 형 살짝 그런 스타일이야. 뭐? 선수 주는 스타일. 아, 아니, 민기 진짜?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고. 안 되겠다. 나 없는 말. 민지 오빠 풀어야겠다. 민지야. 아, 항상 따뜻한 남자긴 해. 진짜? 너 따뜻한 남자야? 동훈이 형 세상 따뜻한 남자야. 아, 진짜? 아니. 너는? 나 나? 지금 약간 민기로 갈아탈까 생각 중이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난안 돼. 왜? 끊겼네. 나는 왜안 만인의 돼? 꽃이기 때문에. 오. 난안 돼, 난안 돼. 소림. 어우. 너무 적극적이지 말아줘. 진짜 나 2시간 뒤에 우는 라방 키면 한번 들어오는 와줘. 들어갔다 나갈게. 그래도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위로가 될것 같아. 근데 2시간 뒤에 자고 있을 듯. 그럼 나 상처받을 것 같은데? 상처 주는 스타일. 아, 그런 타입이야? 오. 상처 주는 타입. 나 혼자 열심히 울게. 편하게 울어, 편하게. 편하게 울어. 진짜 슬프다. 그래서 원래 2시에 끌 예정이었는데 점점 길어지게 생겼네. 그렇네. 2시 반 어때? 내가 라면을 먹어야 돼서. 야, 라면 아, 진짜 부럽다. 라, 왜 라면 먹어도 안 부어? 아이, 내가 뭐 하나 자랑해줄까? 응. 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거 많이 부러워하지 마. 전화 안 찍어. 진짜 짜증난다. 이런 거 처음 킥 듣잖아요. 받는다. 킥 받는다. 진짜. 아, 오늘 태경이 오늘 민기 생일빵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갈까요? 홍대? 뭐, 2시에 홍대? 2시 홍대. 2시 홍대 2시 홍대? 좌표 생중계 가능. 너 생일 언제야? 아, 7월. 7월 며칠? 며칠이게? 15일. 참네. 맞춰봐라. 난 맞춘 줄 알았다. 7월 7일. 7일? 응. 손절. 언젠데? 야, 인스타 아이디를 봐봐. 노인 스타일도 본데. 봐봐, 지금. 그거 볼, 그거 17. 정성도 없어, 나한테는? 아, 진짜. 17이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뭐 갖고 싶어? 뭐다 사주는 거야? 방금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 났는데? 무슨 소리야? 어이씨.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 와, 설날에 이제 할머니 집 가면 나는 그 소리.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 그 소리가 나버리네. 아, 반갑다, 반겨워. 짜증나. 구수한데? 인생 네컷 자랑해달래. 우리 셋이 인생 네컷 찍으러 갈래요? 그래, 너 오면 찍는다니까? 어머. 오는 거지? 어머. 올 생각 없구나. 아니, 갈게. 네, 오면 찍는다니까. 나 동대문 갈 듯. 동대문은 우리가 안갈 듯. 아, 내가 특별히 홍대까지 가줄게. 홍대면 우리 다 같이. 동훈이 형이 또 홍대랑 가깝거든. 아, 진짜? 그치. 부럽다. 그래. 동훈이 형, 홍대랑 가까워. 홍대 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럼 서울 어디 가봤어? 서울? 동대문. 남산. 홍대문이랑
친구 집, 아, 그, 광운대. 광운대? 응. 남산. 안 가봤어? 그럴걸?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가봤지. 그러면 한번 가봤어. 광화문. 강화문 안 가봤어. 네, 좀할게 많구나. 응. 아, 서울에서 자취를 할까? 어때? 괜찮게 생각해? 왜 서울 자취를? 자취? 나 원래 이유가 있어? 대구에서 자취했거든. 울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서울을 와야 되는 이유? 아니. 학교가 거기라든지. 긴 해. 아, 자취하고 싶다. 자취해본 사람. 안 해봤는데? 진짜? 내가 자취 2년 해봤거든. 진짜 좋아. 재밌겠다. 진짜. 진짜. 근데 완전 해보고 강추. 싶긴 하다. 진짜. 지금 자취 중이야? 진짜 너? 재밌어. 응? 지금 자취 중이야? 아니, 지금은 뭔가 들어왔어. 울산이야? 응. 그럼 연습할 때 야, 어떻게? 울산 와봤냐? 아니야, 뭐라고? 앞으로도 안갈 듯. 진짜 어이없다. 왜? 울산에 갈 이유가 없는데? 야, 울산에 태화강도 있거든? 뭐가 있다고? 태화강. 태화강? 서울에는 한강이 있어요. 맞나? 시한데 우리는 한강이 있어. 아, 짜증나. 너 한강 있어? 태화강 있음. 한강 야, 없잖아, 태화강에 한강. 연어가 사나, 연어가. 연어가 산다고? 연어가 있어요? 응! 아니, 오빠, 말 편하게 하시라고요. 연어는 좀 의외인데? 연어? 그니까. 연어는 처음 이거 진짜 들어보는 것 맑다니까? 태화강 대나무 같아. 숲. 태화강? 와, 씨, 그건 좀, 너네 또 뽐낼 만한 거뭐 있어? 울산. 대나무 숲. 태화강 대나무 숲. 너네 서울 수 아, 없어? 서울 대나무숲 수. 가보고 싶긴 한데. 서울 숲 응. 있어? 없잖아. 롯데백화점 관람차. 롯데백화점 있다고? 롯데백화점 관람차. 아, 그런 게 있어? 우와, 아마 거기 롯데백화점 옥상. 본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 울산 또뭐 있어? 울산에 내가 있지. 표정 관리 안 됐어. 아, 표정 관리 안 됐다. 내가 있진 힘든데? 이거 그거 아닌가?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거 아니야? 바로 바로 나야. 나야. 와, 내가 있지. 와, 내가 있지. 울산 홍보대사 바로 나야. 표정이 개웃기네. 너무 개웃기다고요? 좀 쎈. 아니, 민기. 정신 좀 차려. 아, 쏘리. 내가 있지는 좀 빡셌어. 내가 있지. 잠깐만, 강아지가. 아우씨. 어렵다, 내가 있지. 보여줘요, 보리? 뭐였지? 보리? 가을이? 썬. 썬. 너무 관련 썬, 없지 않냐? 보리, 가을이는? 그것도 썬. 관련 없어. 보리, 가을이는 에이, 너무. 썬. 너무 관련 없잖아. 아니. 아니지. 보리는 썬을 받아야 크잖아. 아니, 죄송한데, 썬 아니거든요. 야, 너 추수도 아니고. 추수 감사. 추수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요? 썬이. 강아지 이름? 썬이라고, 썬. 썬? 썬? 썬 너네 아니라는데? 강아지 이름 뭐였지? 나 강아지 없는데? 고양이야. 아, 고양이. 고양이. 뭐였더라? 정말. 망고였나?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썬. 썬. 아니라고. 댓글이 설명해준다. 썬이, 아, 아, 써니? 썬이야. 아. 써니,
아, 써니야, 써니. 나한번 들러. 아, 황새가 푸들이야? 온다. 푸들? 우리 집에 있네요. 어, 야, 입 냄새 나봐. 푸들이야? 토이 푸들. 한 마리 더 있는데, 걔는 좀 무서워. 써니, 써니, 써니. 야, 너 불러. 야, 얘 많이 늙어가, 많이 오래돼. 내가 나이가 많아서 털이 원래 찐는데. 깜찍하네. 어? 깜찍하네. 댓글렀네. 성식이 안녕? 성식 오늘 형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빠빠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또 왜? 축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내 축하는 이 정도면 질렸다, 이제? 질렸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 질렸구나. 알겠어. 동훈이 형 나갔는데? 맞네. 동훈이 형이 도대체 왜 도대체 안왜 자는 안 거야? 자는 진짜 잘 깨세요. 화내지 마. 거야? 미안해, 세인아. 미안해. 미안해, 세인아. 자야 되는데. 자야 했는데. 우리 2시에 자야 했는데. 그러니까 화는 내지 마. 응. 미안해, 미안해. 아, 동훈이 형폰 꺼졌대. 아, 진짜? 그럼 세인이 들어오라. 세인아, 뭐 하니? 세인아, 들어올래? 세인아, 뭐 했니? 세인님? 아, 둘이 아직 살짝 그거구나. 공주님이잖아, 세인님. 우리 팀 공주기네. 공주가 참 많아, 우리 팀. 지호님도 공주님 아니야? 세인이 다 공주예요. 안녕, 세인이. 세인이 인사. 도대체 왜안 자는 거야? 세인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워. 아, 둘이 신났네 아주. 나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태경님이랑 라방을 하고 있길래. 아, 친구 왔어, 친구 왔어. 아, 둘이 동갑인가? 서열 정리했어. 아니, 사실 민기가 동생이긴 한데 내가 많은 양심으로 이해해 주기로 했어. 아, 태경님이 01년생이세요? 네. 아, 그럼 누나라 불러야지, 오빠가. 아니지, 맞아, 아니지. 맞아.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원래 내가 오빠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 오빠라는 소리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틀림없어요. 왜 그러세요, 오빠? 진짜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관계가 끝난다 했지. 딱 미안, 미안. 주마께. 알겠죠? 딱 주마께. 내가 조심할게. 세인이 왜안 자고 있었어? 나 이제 자야지. 근데 왜 우리한테 말 불안해? 편하게 아, 하셔도 돼요. 진짜요?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알겠다. 둘다왜 저래? 표정 풀어. 표정 와, 풀어.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 진짜 어이가 없네. 세인이 내 공주님이라고. 맞아, 태경 언니 내 공주님이에요. 세인아, 세인아. 왜? 너 원픽이 누구야, AB? AV? 괜찮아, 기 먹고 있을게. 아, 벌써 말을 거기다 해버렸는데, 오케이. 어떡하지? 태경아, 너 원픽 누구야? 나? 아, 미안. 태경 언니 담변이 있을 것 같아. 원픽 누구야? 하나, 맞죠? 둘, 셋. 나는 우정이 먼저야.
아니야, 다음에 또 하면 이제 생일 뽑아야지. 저도 뽑아야죠. 언니 뽑아야죠. 아싸. 서로 또 말로만 아니야. 아니요? 말로만 야, 네가 여자들의 호정을 잘 모르는구나. 맞아. 알 방법이 없다. 참네. 왜 다음에 나 뽑기로 사람 했잖아, 너무. 너.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아, 어쩌지, 너? 고양이, 헐. 아니, 근데 동훈이 형 초대를 계속 받는데 안 들어와진다? 동훈이 형 폰이 이상한 거야? 왜 뭔 일이지? 가지마. 잔다. 황도. 황도. 민규 오빠. 축하 많이 받았어? 지금 받는 중. 내가 노래도 감사합니다. 불러줬어. 아, 진짜요? 야, 너좀 이따 불러줘. 그래. 오늘 드시홍대? 저왜 아직도 안 자? 태경이 소원 들어주는 중. 아, 근데 동훈이 형왜안 들어오지? 그러네. 이렇게 된거 40분에 끌까? 40분? 얼마나 남았지? 아, 근데 좀 재밌는데? 3분 남았네. 아쉽지만 40분에 끄는 걸로. 나랑 얘기하기 싫구나. 알겠어. 어우, 속마음 들켜버렸고. 진짜 어려운 남자다. 아, 어떡해. 쏘리 쏘리. 내가 봤을 때는 저 오빠 오늘 이렇게 늦게 자놓고 내일 100% 늦게 온다. 미안한데, 야, 너나 지각하지 마, 야. 야, 너나 지각하지 말라고. 나 이제 가깝다고. 아, 진짜 너무 졸린다. 티났어요, 민기님. 아니야, 대화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없는데. 넌 없지만 우린 있잖아. 아, 홍대 2시? 홍대 2시. 아, 아, 너도 깜빡할 있네. 뻔했네. 응, 깜빡할 뻔했다. 아, 너 대충 지금 준비해서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 한 5시쯤에 기차 타면 될걸? 그러니까 홍대 편하게 왔다 오게. 응, 알겠어, 알겠어. 아, 생얼로 가도 돼? 생얼로? 응. 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너가 감수해야지. 만났는데 감기 걸린 거 어떻게 하셨지? 병원 갔다 왔어? 네, 아,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이고야. 야, 견뎌, 견뎌. 진짜 못됐다. 그쵸? 완전. 내가 대신 때려줄까? 넌 내일 홍대 오기만 해라, 진짜. 어떻게 되나 보자. 누가 이 짝내 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는 거 아니야? 그나? 이건 어금니다. 어금니 쪽 닦고 있네. 맞아. 완전 이게 제 말인데? 예천국이. 동훈이 형왜 자꾸 안 들어와줘? 나 계속 가지고 있어, 형. 응? 그냥 뭐지? 잘하는 거지. 난 어차피 1분 뒤에 끄긴 해야 돼. 그렇긴 해. 자, 모두 인사 한 왜냐면 번씩 해. 민규가 나랑 말하기 좀 싫어해가지고 알겠어, 1분 뒤에 알겠어. 꺼야 될 그냥 너것 얘기해. 마지막 인사. 인사해. 인사하라고? 아, 그래. 형, 표정 관리 안 돼? 자, 승인 인사해.
여러분 바이바이. 그래, 너 마지막 인사해. 너도 마지막 인사해.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취사 한번 해줘야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왜 안 해줘? 항상 건강하세요. 역시 원조는 다르다. 맞아. 너무 멋있다. 아, 또 몇 분 또 힘들어하시네. 어떡해, 나 바랬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